옛날 순천시 나가면 상속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는데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웃는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고 늘 혼자 있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의 아버지가 소 한 마리를 사서 집으로 데려왔는데 희한하게 소는 집에 온 이후로 여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 없었고 소는 여전히 여물의 입도 대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놀던 소년은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말없이 짚을 한 움큼 쥐고 소에게 다가가 주었는데 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짚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년은 아버지가 쑤어둔 여물을 소에게 다시 가져다 주었는데 소는 그제서야 여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소를 돌보는 것은 소년의 몫이 되어 둘은 항상 같이 다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웃는 적이 없었던 소년의 얼굴도 차츰 밝아져 미소를 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또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때로는 소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소의 눈길이 마치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와 친구처럼 정이 들다 보니 식구들이 소에게 논일이나 밭일을 시키려고 하면 소년은 화를 내며 소를 몰고 뒷산으로 올라가곤 하였습니다. 소에게 평소처럼 많은 일을 못 시키자 부모는 속이 탔지만 그래도 아들의 웃음을 찾아준 소였기 때문에 모른 채 하며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평소처럼 소를 몰고 뒷산에 올라가 소를 풀어놓고 자신은 나무에 기대어 한가롭게 피리를 불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소년을 향해 달려들었고 소년은 깜짝 놀라 소 옆에 바짝 붙어 벌벌 떨다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에 소년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소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소년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마치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숯불에 받쳐 죽은 호랑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늦도록 소년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소년을 찾아 나선 부모와 마을 사람들은 죽어있는 호랑이와 소년을 보호하듯 옆을 지키고 있는 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을 구해준 소를 대견해하며 그날 이후부터 소에게 논밭일을 시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보통 소가 아니라며 신령하게 여기고 보살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년은 소와 하루 종일 어울려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그날도 어김없이 소년은 소를 데리고 마을 앞 벌판에서 풀을 먹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가 어디론가 달려가더니 뿔로 뭔가를 몇 차례 들이박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마을 앞 풀밭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고 그 바위 위에 며칠 전에 잡은 호랑이 가죽을 널어놓았는데 소가 그것을 호랑이로 잘못 알고 바위를 받다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도 소년을 지키려고 했던 소가 대견하고 안타까워 그 바위 밑에 묻고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잠이 든 소년은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소가 나타나더니 느닷없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년과 소는 전생에 약초를 캐며 살던 형제였는데 어느 날 약초를 캐러 둘은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절벽 가까이에 귀한 버섯이 있는 것을 보고 동생이 그것을 따려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형이 간신히 동생을 잡아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둘 다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형의 손을 잡고 있던 동생은 한참 동안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은 형이라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손을 놓아버렸고 그렇게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은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죽고 나자 형은 매일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다가
지극정성을 다해 동생의 극락왕생을 빌어주었습니다. 형은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에 사무쳐 다음 생에서라도 동생을 만나 꼭 지켜주리라 생각하며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생은 다시 태어나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형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인지 소로 환생하였고 인연이 닿아 동생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년은 소로 태어난 형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형은 소의 모습을 하고도 항상 동생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상속마을에서는 소가 머리를 박고 죽은 바위를 쇠머리 바위라고 불렀는데 상송 저수지를 막으면서 바위는 사라지고 형제의 이야기만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